쇼다이언은 왼손등이 타겟 방향 쪽으로 나가준다는 느낌, 롱아이언은 내 가슴 명치 중간 쪽에서 맞는다는 느낌.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 오늘은 쇼다이언과 롱아이언 치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잘 그려야 돼요. 머릿속에 이미지를. 쇼다이언은 거리가 짧게 남았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핀에 붙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핀에 꼭 못 붙이더라도 그린에 무조건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공을 똑바로 치는 데 집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비거리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쇼다이언을 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손목의 로테이션을 좀 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공을 한번 쳐보면 저는 비거리보다는 공을 직진성 있게 치려고 지금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왼손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손등의 역할이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어프로치를 할 때 제가 요걸 한번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면은 왼손등이 돌아가준 동작을 하게 되면은 공의 런도 많고 컨택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손목이 많이 쓰여지면은 그만큼 공이 정확하게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쇼다이언은 어프로치의 느낌처럼 왼손등이 타겟 방향 쪽으로 나가준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손목이 덜 쓰여져서 컨택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은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운스윙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 이 왼손등을 타겟 방향 쪽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지금 제 가슴 앞에 위치해 있거든요. 여기서 저희가 릴리스를 로테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럽이 넘어가준 동작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드라이버와 롱아이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공을 똑바로 보내고 많은 스핀을 걸고 공을 좀 세우는 컨택이 좋은 샷을 하려면 손목의 사용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왼손등을 돌아가준 동작이 아니고 왼손등을 타겟 방향 쪽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하면서 공을 치는데 전 또 차이가 있어요. 쇼다이언을 칠 때는 살짝 오픈 스탠스를 쓰거든요. 오픈 스탠스를 쓴다는 거는 나는 공을 절대로 드로우 공은 절대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드로우는 좀 더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고 공에 런이 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공이 좀 더 휠 수 있다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왼손등을 타겟 방향 쪽, 그 다음에 제가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공이 맞았다고 가정을 하고 헤드를 넘겨보면은 클럽 헤드가 45도 정도 살짝 누워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다이언을 칠 때는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왼손을 잡고 그대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저희는 몸에 회전이 생기고 상체가 돌거든요. 상하체가 돌면서 내가 로테이션을 안 시키고 싶어도 이렇게 넘어가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얘기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아이언 잘 치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을 때 공을 놓고 티를 한 왼쪽에 한 5cm? 5cm 좀 많다. 한 3cm 정도 놓고 공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는 게 아니고 티를 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쇼다이언은 손목이 많이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와준다는 느낌으로 체중이 왼쪽으로 와주고 내 양손은 왼쪽 허벅지 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그림이 이러한 그림은 절대로 안 그려지실 거예요. 왼쪽 티 있는 부분까지 손이 와준다. 왼쪽으로 맞게 되면은 클럽이 뒤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없을 거고 좀 가슴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손목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쇼다이언이 핀 쪽으로 잘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롱아이언 한번 쳐볼게요. 자, 롱아이언 4번 아이언 칠 거예요. 아까 9번 아이언 쳤을 때는 손목의 사용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왼손등을 타겟 방향 쪽으로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클럽 헤드를 내 가슴 앞에 위치하면서 넘겨주는 느낌이었으면은 롱아이언은 그걸 좀 덜 하는 거예요. 일부러 릴리스를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클럽을 잡고 가는 걸 좀 덜 한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공이 보다 더 왼쪽에 맞는 느낌이 아니고 내 가슴 명치 중간 쪽에서 맞는다는 느낌? 손이 나간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 명치 쪽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을 하게 되면은 롱아이언의 손목의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적절한 상향 타격이 되면서 공이 보다 더 부드럽게 맞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롱아이언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되냐면 롱아이언은 아이언이지만 프로들도 핀에 빡빡 붙이려고 하는 선수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홀컵 근처에 그린 근처에 내 공을 갖다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거지 방향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손목을 안 써야지 한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직진으로 갈수 있지만 슬라이스나 좀 훅이 날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로테이션. 그래서 일부러 로테이션을 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내 가슴 명치 앞에서 공이 헤드가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하게 된다면 롱아이언도 쉽게 띄우면서 온그린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숏아이언과 롱아이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숏아이언은 왼손등을 타겟 방향적으로 보내준다는 느낌, 그리고 롱아이언은 가슴 명치 앞에서 자연스럽게 손목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하게 된다면 숏아이언과 롱아이언 둘다잘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